네, 안녕하십니까. 대문박 장난감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샤퐁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요. 어떤 가샤퐁인지 기대가 많이 되시죠? 네, 오늘 보실 가샤퐁은 마리오 보틀캡 시리즈입니다. 소리를 한번 가격은 다른 가샤퐁들과 달리 1,000원이고요. 마리오 보틀캡 1,000원이고요. 가격이 저렴해서 한 번쯤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리오 보틀캡은 어떤 모양의 어떤 제품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봉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오 보틀캡 캡슐은 일반 캡슐보다, 일반 2,000원짜리 캡슐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보시면 2,000원짜리 캡슐보다는 조금 작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제거를 했고요. 한번 계란 까는 것 같죠? 마리오 보틀캡. 자, 이거 마리오 보틀캡 시리즈는 타미야 아츠에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친절하게 한글로 되어 있는 설명서가 들어 있네요. 보틀캡 컬렉션입니다. 마리오, 루이지, 피치가 좋은데요. 피치도 있고요. 와리오라는 것도 있나요? 와루이지, 키노피오, 키노피오는 버섯인가요? 키노피코. 이렇게 총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저는 어떤 것이 나왔는지 한번 짠. 딱 봐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색깔만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마리오는 빨간색이고요. 마리지 초록색입니다. 뚜루뚜뚜루뚜 마리오. 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했던 게임인데요. 마리오 보틀캡입니다. 자, 짠! 보시면 이렇게 음료수 뚜껑에,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제발 카메라님,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이 홈과 짠! 이 음료수의 홈이, 음료수는 완전히 다 흰색이라 지금 안 보이는데요. 음료수에도 보면 뚜껑에 이런 홈이 있습니다. 일반 페트 음료수 병입니다. 일반 이런 페트 음료수, 코카콜라나 이런 페트 음료수 병에 딱 맞게 돼 있습니다. 여기 홈이, 여기에 홈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홈이 있기 때문에 음료수병에 딱 맞게 돼 있습니다. 한번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마음대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꽉꽉 눌러서 끼면 짠. 페트 마리지네요. 페트 마리지. 이렇게. 아, 이 음료수병이 너무 커가지고.
네. 자체 부금을 넣고 있습니다. 네. 네, 보틀캡이 이렇게 정말, 네, 멋스럽게 이렇게 잘돼 있죠. 네, 보틀캡 시리즈고요. 네, 출시된 지는 이제 이게 좀 됐기 때문에요. 네, 아마도, 네,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트나 이런 곳에 많이 가면, 네, 이런 곳에 가면, 거의 그, 가샤펀 뽑는 곳에 가면 거의 다본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아마 구하기는,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네,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 안, 않을, 네.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오늘 마리지 보틀캡, 마리오 마리지, 네, 마리오 시리즈 보틀캡, 네,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 신청 꼭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네, 한번 캡슐을 까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